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허위 사실을 말하든 국민은 믿지 않는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하위 직원이라서 모른다고 했습니다. 이 대표는 해당 발언으로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주부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.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지금까지 이 대표가 거짓말로서 감추려고 했었던 진실들이 관련자의 입을 통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.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은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 측 인사가 자신을 해유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. 지난 2월 2일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캠프 인사는 모른다고 일단 대답한 이 대표를 두둔하며 돌아와서 보니까 미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캠프를 대표해서 왔냐는 유족의 물음에 의논하고 왔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. 유가족은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녹취록은 차마 공개하지 못했습니다. 한 가정의 가장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할 정도의 일이었습니다. 그동안 두려웠다는 가족의 토로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. 그러다가 고 김 처장과 함께 근무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실 고백을 보며 녹취록 공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. 공명정대한 공직선거를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는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.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. 이 대표는 사안마다 모른다,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관련된 사람들마다 이구동성, 허위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국민들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? 민주당은 이제라도 선택해야 합니다. 이 대표의 편에서 허위사실 방탕마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의 편에서 민생정당이 될 것인지 이 대표가 강요하는 답정여에 휘둘릴 만큼 169석의 국회의원 의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